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소윤입니다. 우리 지역 김제인 스타가 있습니다. 출연하는 TV 프로그램마다 화제고요. 최근엔 이분을 모델로 한 드라마까지 선보였습니다. 네. 올해로 농부 6년차에 접어든 청년 농부 강보람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처음엔 농사일이 싫었지만 이젠 농부라는 직업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네. 이 많은 청년 농부들이 멘토로 삼을 정도로 이 강보람 씨의 인기는 그야말로 으뜸인데요. 네. 이 스타 농부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을 듯해요. 네, 맞습니다. 스타 농부, 청년 농부로 살고 있는 강보람 씨의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를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올해 28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젊으시네요.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은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벌써 6년차 농부세요. 네. 스스로 봤을 때 이만하면 이제 농부로서 어떻게 명함 좀 내밀만 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네. 6년 차지만 농사라는 일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20년 지었지만 아직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이 뭔지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처음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유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부모님의 권유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서 귀농을 했는데 제가 많이 좀 아파서 귀농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귀농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뭐 지금은 귀농귀촌 관련 교육이라던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으다 보니까 농사에 이제 크게 실패를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에 미래는 있는데 부모님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실패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너가 한번 전문적으로 농업 경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 그래요? 그 몇 번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농사는 우리의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자식에게 그렇게 권유를 또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또 부모님께서 해오신 것들이 또 아깝기도 하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이뤄놓으신 것들이. 그래서 저한테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 어느 정도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원래는 이루고 싶은 꿈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이제 부모님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꿈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사실 뭐 작가도 꿈이었고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뭐 그리고 또 뭐 연예인도 해보고 싶었고 정말 꿈 많던 그냥 소녀였어요. 그래요. 그럼 농산일은 없었어요. 나의 꿈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싫었던 거예요? 아예 싫었던 거죠.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일을 돕고 방학 같은 경우에 도우면은 다른 작목이면 조금 모르겠는데 고구마가 워낙 무거워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일을 돕고 나면 정말 뭐 3일을 끙끙 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정말 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부모님의 권유로 또 어쩔 수 없이 농수산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뭔가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변화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1학년 때는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유로 가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많이 좀 방황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실습을 가거든요. 저는 10개월 동안 국내 이제 고구마 연구소로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를 가면서 완전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구마집 딸내미여가지고 고구마를 그래도 나름 많이 네. 보고 자랐으니까 네.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호박고구마랑 밤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종류가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연구소에 가니까 60여 가지가 넘게 국내 품종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 고구마가 그렇게 많아요? 네, 또 해외까지 합하면 몇백 종류가 넘게. 그리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아,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흥미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농수산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농사일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농산대학 안 갔으면 네. 아마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지금의 강보라 씨를 있게 해준 게 이제 고구마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네. 네. 고구마의 품종이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꿀고구마인데요. 네. 꿀고구마. 전국 적으로도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품종 고구마인데 사실 연구소에서 이제 처음 봤었어요. 그 품종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맛도 뛰어나고 밭에서 또 잘 죽지도 않는다. 바이러스도 강하고 이거 한번 재배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재배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 꿀고구마예요. 네. 그렇게 품종이 다양한데 꿀고구마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많은 품종들 중에서 꿀고구마가 단연 돋보였기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꿀고구마가 맛도 좀 품종이 좀 특이해요. 지금 여름철에 먹으면 밤고구마랑 비슷한 식감인데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나고요. 또 가을에 먹으면 호박고구마처럼 부드럽지만 더 당도 높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꿀고구마는 그 재배하는 시기별로 이렇게 맛이 달라집니까? 네, 점점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그렇네요. 고구마는 종자마다 이 심는 시기와 그리고 또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별로 고구마를 좀 저는 제 생각에 고구마도 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밤고구마는 좀 햇고구마 여름에 먹어야 좀 맛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꿀고구마.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호박고구마. 네. 네,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좀 철별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양으로 딱 저희가 규모가 지금 7만 평 네, 고구마를 평. 농사 짓고 있고요. 네. 한해 이제 수확량이 한 1,5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톤이요? 네, 네. 규모가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 보람 씨 고구마를 소비자들이 워낙 좋아해서 예약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건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처음에 사실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네. 집에 와서 어떻게 농사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세워가지고 와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인터넷 이제 직거래를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막상 딱 오픈을 하니까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박스 팔았어요. 한 박스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SNS를 제 이제 이야기를 올리게 되면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네. 많이 좀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마케팅 팁을 하나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홍보에 굉장히 고민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제가 홍보를 잘하냐 전혀 아니에요. 제가 네. 뭐 마케팅을 잘하냐 전혀 아니더라고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SNS에 올릴 때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정말 막 예쁘게 옷도 네. 정말 그 새 트레이닝 있잖아요. 네. 트레이닝 뭐. 네, 그거를 입고 네. 나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도 이렇게 정말 그 누가
사진 작가가 네, 연출샷 설정샷만 딱 찍어서 올렸는데 불 메이크업 하고 고구마 캐고 네, 그 말 캐는 척 이렇게 연출만 딱 찍었는데 네. 반응이 별로 좋질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네. 노력을 한다는 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농사 짓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올렸어요. 뭐 그 일바지를 입으면 뭐 일바지를 입고 네. 메이크업을 안 하면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일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니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진심이 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농산일을 할 때도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아요.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도 아 내가 먹는 이 고구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구나. 그 진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이제 국내 판매를 넘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2016년에 처음 해외 수출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도부터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 가장 먼저 수출이 됐습니까? 홍콩에 가장 먼저 수출을 홍콩. 했어요. 홍콩. 네. 근데 고구마를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이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수출이 된다고 하길래 그냥 정말 우리 집에서 수확한 제일 좋은 고구마만 보내면 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배로 선박으로 보내다 보니까 네.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몇 달 정도 걸려요? 그게 한두 달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정도. 네. 네,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홍콩까지 그 고구마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진짜 엄청 예민해요. 아, 투박하게 생겼는데 네. 고구마 그 녀석이 참 예민하군요. 그래서 네. 온도가 11도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그날 상해버리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박으로 가면서 제 온도 체크를 못 하는데 네.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부패가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정말 뭐 계속 도전을 했는데 30%, 50%, 70% 부패가 계속 가면서 너무 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부패율 20% 미만으로 좀 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이랑 서로 얘기를 해서 지금은 나가고 있어가지고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하고 습도 조절을 하고 막 그런 네, 식으로 네, 지금의 방법을 건가요? 계속 아직도 도전 중이긴 해요.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놓고 계시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고구마를 제가 수출하면서 들어보니까 고구마로 수출을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네. 선박을 했을 경우에 성공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다들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다가 근데 어느 날은 성공하고요. 어쩔 때는 또 부패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현지에 갔어요. 홍콩에 갔는데 제 고구마가 도착을 하면 일주일 안에 완판이 된대요, 현지에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인기가 많고 다들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한국 고구마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좀 새로운 꿈을 꿨죠. 전 세계에 이 맛있는 대한민국 고구마를 한번 알려보자. 그게 청년농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까? 눈빛 빛나는 거 봤어요. 봤죠. 고구마로 국위선양을 하고 이제 계시네요. 바다 건너서도 우리 고구마를 네. 맛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올해로 6년째 고구마 재배에 그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 어느 정도 이제 판로가 확보가 되고 또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하면 2차 또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역을 굉장히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예, 우리 강보람 씨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아직까지 6년 동안 1차 네. 농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 뭐 가공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생각도 있는데 네. 사실 농부가 1차 농사 생산을 하면서 2차 가공, 3차 뭐 체험 관광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일이군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1차를 단단히 하고요. 네. 이제 차후에 2차, 3차로 넘어갈 때 무너지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체계적이고 네. 모든 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분 같으세요. 기본에 충실하신 분 같습니다. 네. 네. 보니까 체계적인 농사를 위해서 보람 씨가 동생분도 설득하고 있다고요? 부모님이 권유했던 것처럼 이제 강보람 씨가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은 지금 막둥이는 저를 따라서 네. 그 법대에서 이제 농산대로 대학을 옮겨가지고 그래요. 네 농업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여동생도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도 네,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지금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어 공부하시는 그 분께서 해외 팔로 할 때. 이게 활로를 열어주면 참 좋겠네요. 그 그러니까요. 역할을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수출 파트를 맡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은 고구마를 잘 기르는 법을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네. 처음엔 본인도 싫었던 걸 동생들한테 권유할 정도면 그만큼 이 일이 의미 있고 또 앞으로의 시장도 밝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해보니까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무슨 꿈 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 꿈꿨던 것들을 이 농업 안에서 다 이루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글짓기 농업을 이야기를 글짓기를 나가가지고 대상을 탔었어요. 네, 제가 네, 농업 작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TV에 출연하니까 연예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의 꿈도 네, 또 이룬 것 같아서 정말 농업 안에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저 그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은이 됐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준 네. 방향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직 서른이 채 되지 않는 나이지만 농부로서 굳건히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보람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람 씨를 롤모델로 삼는 청년 농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롤모델로 삼는다는 게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출 부분도 제가 이제 성공을 시키고 나면은 다른 고구마를 농사짓는 밑에 후배들이나 다른 농부들에게도 팔로 개척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귀농하는 분들도 많고 또 농업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 판에 뛰어드는 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돈을 생각하고 농촌에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 사실 뭐 TV 프로그램에 억대 농부, 억대 매출 하면서 네. 좀 자극적이게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 귀농하면 나도 억대 농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쉽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은 정말 그 돈을 보고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대한민국의 그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돈도 따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 농사를 짓는 거는 좀 생각을 더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청년 농부들을 몇 번 만나봤지만 네. 이 부분은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농부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앞으로 보람 씨는 동생들과 함께 또 이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농부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요즘은 제 이제 꿈은 가장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저 농사를 어렵게 시작을 해서 정말 지금도 아직도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도 저와 같이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후배들을 위한 제가 그 뭔가 정책을 건의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 때는 그랬지만 이제 후배들 세대에서는 더 농업이라는 직업이 좀 각광받고 다들 선망 받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즘은 많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분 농사 싫어하셨던 분 맞습니까? 보람 씨를 보니까요, 그 농부로서 그리고 또 강사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작가로서 대한민국의 농사의 가치를 청년 농부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팔망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당한 농부로서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